엄청 빨리 움직여요. 쌩쌩 지나가거든요. 오, 아이, 산더미처럼 써 있어요. 양식 광어랑 자연산 광어의 차이. 완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광어. 안녕하세요, 비단번개입니다. 새벽부터 차 타고 달려와가지고 완도까지 와봤는데요. 완도 하면은 광어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광어가 산지에서 출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양식이 돼가고 있는지, 자연산 광어와 양식 광어의 차이점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물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양식장 바로 앞에 완도의 그 청정 해역이 있어요. 저기 바깥에 1km 바깥에 있는 물을 여기서 이제 모터를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양식장에다가 바로 주는데요. 물을 여기서 끌어다가 파란 색깔 통들이 있어요. 얘네가 여과기인데 불순물이라든지 뻘 같은 거를 여기 이 여과기를 통해서 한번 걸르고 나서 여기 보이는 양식장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양식장에는 항상 연중 일정한 양의 해수가 계속 들어가게끔 설비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되게 우수해가지고 완도산 광어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드디어 이제 광어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조들이 칸마다 광어로 다 차있어요. 사이즈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 칸들이거든요. 번호별로 나눠놨잖아요. 예, 작은 애들만 모아놓게 분류를 해주고 큰 애들만 뽑아가지고 큰 애들끼리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대중소 이런 식으로 나눠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양식 광어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 진짜 완전 물반 고기 반이에요. 광어를 출하를 할 때 이렇게 뜰채를 이용해가지고 물차에다 실는데요.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광어가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아! 될 듯 말 듯 안 되네. 잡았다. 이쁘다. 천천히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얌전 애들은 얌전한데 움직이는 애들은 엄청 빨리 움직여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쌩쌩 지나가거든요. 이제 얘네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밥 주는 장면 한번 보러 갈게요. 양식 광어가 자연산 광어보다 퀄리티가 비교적 일정하게 좋은 이유가, 자연산은 맨날 먹이 경쟁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얘네들 그냥 주는 밥 먹고 마음 편하게 크면 돼가지고 스트레스도 적고 살도 되게 잘 찔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광어 사료인데요, 냉동되어 있는데 되게 소시지 같이 생겼어요. 냄새는 게사료 냄새가 나요. 사료 알맹이 크기가 다 일정하잖아요. 네네. 이 사료 크기 사이즈를 저희가 조절해요. 아, 그래서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저희가 갈아서 주고요. 네. 큰 애들은 저희가 크게 갈아서 주고, 크면 클수록 사료 크기도 커져요. 이게 한입이 한입 사이즈예요? 네, 한입 사이즈. 이게 한입이 뭐예요? 네. 뭐 들어가요 사료에? 매번 다른데요. 사료 창고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료 창고요? 광어 사료예요. 산더미처럼 써 있어요. 고등어가 한 5-60%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어류가 30-40% 비율로 해서 일괄적으로 갈아요. 오. 우와. 그리고 막 날치 같지 않아요? 첨벙첨벙해가지고. 우리 밥 안 준 데 있으면 저도 가서 뿌려봐도 되나요? 이거 하시는 분들 보니까 손목 스냅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넓게 흩뿌리지? 애들이 되게 밥 주면은 펄떡펄떡 거려요. 와, 개빡센데. 다 했어. 그럼 보통 치어에서 2kg 담아로 출하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어장마다 다른데요. 네. 완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6cm를 넣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2kg까지 되는데 거의 2년 가까이 걸려요. 2년 정도요? 예.
자,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출하를 하게 될 여기 광어들이에요. 보면은 이 수조에 이렇게 넓게 있던 애들을 울타리 쳐놔가지고 좀 빼기 쉽게 모아놨거든요. 직접 빼는 그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오. 저게 한 바구니에 한 3, 40kg 정도가 들어간대요. 아예 쓸어 담네요, 저렇게. 와. 저렇게 담은 애들을 여기서 중량을 재가지고 물차까지 옮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물건을 빼거든요. 한번 저 바구니를 따라서 어떻게 실어가는지 보러 가시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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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이렇게 지게차로 올리네요. 아, 되게 급박하게 생선을 옮기는 장면이 긴급 호송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뭐지? 왜 뺀 거지? 얘는 왜 빼신 거예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삐끗. 까졌구나. 네, 까진 거죠. 네. 깐깐하게 선별해가지고 보내고 있네요. 살까지 까져가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걸 확인했는데 정상적인 애로 바로 바꿔가지고 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전부 다 실었습니다. 광어 양식장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자연산 광어가 여기 공수가 돼가지고 한창 산란기인 자연산 광어랑 양식 광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얘가 물에서 빼냈는데 팔딱거리지도 않고 되게 얌전해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보통 광어를 봤을 때보다 여기 확실히 지금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연산 애들이 특히 여기가 좀 불긋불긋하대요. 지느러미 라인이. 그리고 보시면은 배가 아주 깔끔하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양식이랑 자연산이랑 구별할 때 가장 크게 여기 배에 있는 반점을 보잖아요. 근데 반점이 없게끔 양식하는 기술이 2009년도에 개발이 돼가지고 반점이 없어 보이는 양식 애들도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고는 해요. 얘는 자연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반점 같은 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걸로 자연산이 양식을 구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양식 광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끔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와. 양식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자연산보다 상태가 좋고 됐다. 여기 보면 이제 딱 양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쪽 여기가 반점이 되게 많고 꺼뭇꺼뭇하죠? 여기 이 라인 전체적으로 반점이 있는 게 양식의 특징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식 광어랑 자연산 광어의 겉모습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안에 속에 그 맛은 어떠한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양식장에서 봤었던 양식 광어랑 그리고 자연산 광어에서 직접 회를 떴고요. 먼저 얘가 이제 자연산 광어예요. 약간 또 붉은기를 띠거든요. 아까 그 원물 상태에서도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붉은기가 있었잖아요. 지느러미 부분에 보면은 얘는 양식이고 얘는 자연산이거든요. 같은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더 붉어요. 처음에는 생으로 식감이 좀 푸석푸석해서 이게 살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느껴져요. 먹어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결이 이렇게 보여요. 입에서 넣어서 씹으면은 힘줄 같은 게 입에서 씹혀요. 그 다음에 양식을 한번 먹어볼게요. 딱 봐도 뭔가 살 자체가 좀 촘촘해 보여요. 좀 탱글탱글하게 붙어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탱글탱글하면서 부드러워요. 이게 얼핏 보면은 좀 서로 안 맞는 식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질긴 힘줄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씹혀요. 광어 특수 부위 엔가와를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지느러미 살 자체도 조금 붉은기가 있어요.
양식산은 되게 하얗고 뽀얀 느낌인데 자연산은 붉은 빛, 얼핏 보면 약간 홍어 느낌도 나는 비주얼이에요. 된장에 찍어서 맛있네요. 다음에 양식산으로 먹어볼게요. 맛있다. 기름이 혀에 이렇게 싹 퍼지는데 너무 맛있어요. 자연산을 비교해보면은 엔가와 자체는 꼬들꼬들한 식감이다 보니까 식감 자체적인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딱 씹었을 때 풍미는 그래도 양식이 더 맛있어요. 기름이 차이는 게 50점짜리면 한 80점 정도? 좀 더 많아요. 이거를 좀 더 극명하게 느껴보고자 왼쪽에다가는 자연산을 넣고 오른쪽 이빨에다가는 양식을 넣고 서로 이렇게 같이 씹어보면서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볼게요. 이거 잘했다. 확실히 느껴져요. 양식은 딱 씹으면은 내 이가 박히는 게 느껴지는데 왼쪽은 씹으면서 얘가 자꾸 흩어져요. 식감 차이가 확실히 극명하게 나네요. 보통 이제 광어 철을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데 딱 지금 시즌에는 산란기이기 때문에 양분이 다 알로 가가지고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느껴봐도 양식 광어는 살이 계속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유지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회는 이제 여기까지 먹어보도록 하고 광어 회무침이랑 얘는 광어 통구이고요. 여기에는 광어 미역국입니다. 일단은 회무침부터 먹어볼게요. 광어 회에 나물들 좀 넣고 나물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뭔가 광어 회무침은 광어 회를 무친 맛이 나네요. 빠르게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통구이에요.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 먹는 건 처음이에요. 오, 여기 보세요. 살이 되게 두꺼워요. 살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광택이 나요. 이렇게 기름기 때문에 촉촉하고 고소해요. 되게 맛있어요. 이거 광어 통구이로 먹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다음은 이제 엄청 기대하고 있는 광어 미역국이거든요. 보세요. 되게 국물이 엄청 뽀얘요. 맛이 궁금해요. 먹어볼게요. 되게 괜찮네? 생선국이잖아요. 근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얘는 좀 담백하면서 고소하고 깔끔한 맛이거든요? 완도 오면은 광어 미역국 한번 드셔볼 만한 것 같아요. 여기서만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면은 엄마한테 광어로 미역국 끓여달라고 해야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광어를 출하하는 장면부터 이제 양식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양식 광어랑 자연산 광어의 차이도 느껴보고 광어 요리들도 이렇게 다 먹어봤는데요. 하나만 딱 기억을 해야 된다면은 자연산이 항상 양식보다 좋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이 시기 이렇게 봄에서 여름까지 이 시기에는 항상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 그거 꼭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완도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이런 요리들도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